차종이 뭐라고 했죠, 사장님? 산타페 CM 더 스타일 11년식. 산타페 더 스타일 11년식. 이 차량은 저희 부산 대표 차량이고요. 저희가 지금 요번에 출시되는 고스트 알파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희 제품 장착되어 있던 것들 모든 것을 탈거하고, 차량 상태를 노멀로 만든 상태에서 한 2, 3일 타게 되면 ECU가 저희 제품이 들어가는 것들의 성능과 효과들을 다 원래로 돌리는 시간이 한 2, 3일은 걸립니다. 뭐 주행량이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한 50km 이상 뛴 다음부터 원래 노멀 상태로 완전히 저희 제품의 성능과 효과가 남아있던, ECU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다 약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주행을 좀 50km 이상 하려면 일단 미리 떼서, 이 차량은 다뗀 상태에서 노멀로 50km 이상 탄 이후에, 고스트 알파 일단 먼저 흡기만 장착했을 때, 세트 메뉴로 흡기만 장착했을 때 차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술 대표도 영상으로 좀 찍을 거고요. 부산 한번 내려갈 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또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을 장착하고 올라왔을 때 연비라든가 차량의 출력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좀 찍어 보려고 지금 부산 기술 대표하고 같이, 지금 스로틀에 탄 포인트가 두개 들어가 있다고 그랬네.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게두 개하고 탄 배액이 두개 들어가 있고, 인터쿨러도 두개 들어가 있죠. 인터쿨러에 또탄 포인트 들어가 있고, 중통에도 두개 들어가 있죠. 중통에도 탄 배기 시스템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모든 걸다 탈거할 겁니다. 다. 다 탈거한 이후에 뭐 라파 플러스 알파라든가 저희 모든 제품을 탈거하고, 그러고 나서 노멀 상태에서 이제 고스트 알파만 세트 메뉴로, 흡기 세트 메뉴로 먼저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1차적으로 체크할 것이고, 다시 부산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을 부착하고 했을 때또 차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희 기술 대표가 타고 올라오면서도 또다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좀 고객분들께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세트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일단은 누구든지 택배로 받아서 그 세트 메뉴를 진행했을 때 금액 대비 효과는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미 다른 차량도 수없이 했을 때 결과가 나왔지만, 또 처음부터 아예 저희 제품 모든 거를 떼고 하나하나 또 이제 탄 고스트 알파 흡배기를 다 하고 이제 효과 나온 상태에서 또 저희 제품들, 다른 제품들을 하나하나 장착하면서 또 변화되는 것도 낱낱하게 다 찍어서 한번 변화되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다 분해해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서 탈거했다라는 거를 또다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탈거한 상태에서 또 부착하고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자, 피니쉬 모터 본사 남양주 본사입니다. 오늘 저희 부산 총판 사장 차에 달려 있던 제품들, 자 보면은 요 뒤에 있는 것들이 탄 포인트 흡기에 두개 들어갔었죠? 스로틀 앞에 두 개, 스로틀 앞에 두 개, 네, 인터쿨러 두 개, 인터쿨러 두 개, 터보에 하나. 자, 그리고 탄 중통 배기 두 개씩 달려 있던 거, 그리고 이건 탄 유속증강기 탄 D타입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흡기에 총 5개, 배기 중통 두 개, 엔드 두 개, 그리고 E2ID, 그리고 고스트 에어, 우리 초반에 많이 판매했던 제품인데 고스트 에어,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이 15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가 2개, 총 장착된 게이 정도 장착됐었습니다. 오늘 다 탈거를 했고요. 이제 이 차량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다 뗐을 때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처음에 다 느끼셨다가 한 3개월에서 좀 많게는 한 5개월, 그 이후에는 차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조금 좀 이게 무뎌져서 그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런 자동차 연비, 매연, 출력이 좋다는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모든 제품 장착한 거를 떼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지금 저희 그탄 고스트 알파를 갖다 세트로 보내게 되면 그거는 누구나 또 탈거하기가 쉽습니다. 그 장착하시고
몇 개월 동안 쭉 타시면서 계속 좋아지는 걸 느끼신 이후에 좀 무뎌졌다 싶을 때는 그것들을 탈거를 하고 저희처럼 다 노멀 상태로 탈거를 하고 다시 한 3-4일 최소한 5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원래 장착하기 전에 노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차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야 정말 차가 안 나가서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테스트하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차량에 저희 차량별 세트 메뉴 RV 차량의 세트 메뉴만 흡기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차량별 세트 메뉴만 일단 흡기만 하고 며칠 후에 저희 부산 대표가 부산에 내려갈 때 장착을 하면서 이제 테스트한 것들을 또 결과로 올릴 거고요. 그 추후에 이제 부산에서 일정 마치고 올라올 때는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을 장착하고 차량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저희 부산 대표가 찍어서 가감 없이 고객분들한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기존 제품에 장착을 했던 고객님들은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품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고스트 알파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팩, 저희가 기존에 판매했던 고스트 팩은 이제 조금 저희가 재고를 안고라도 뭐 반값에 판매를 하든 효과를 보신 분한테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는 고스트 알파로 흡배기 전용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비자들이 누구나 택배로 받아서 장착하기 쉽게끔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결과들로 해서 장착해 보시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거니까요. 지금 뭐 세트 메뉴 정상가에서 뭐 지금 세트 메뉴 판매하는 그걸 갖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참고하셔서 그 흡기 전용 고스트 알파는 못해도 구정 전부터 지금 조금씩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오셨던 고객님은 우리가 테스트한 제품으로 해서 좀 큰 거지만 정규 사이즈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로 빨리 해보고 싶다 해서 바로 장착을 해드리고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탄력 주행도 좋아지고 황속 주행도 길어지고 또 초반 스타트 때 바로 치고 나가는 걸 디스커버리 고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객님은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진짜 차를 완전히 노멀 만들어서 다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생하게 또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노멀 상태로 다 돌아가면서 때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또 짬이 나면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